자퇴할까? 학교에 남을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저는 이 책을 그 애들이 교무실에 와가지고 자퇴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 꺼들먹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애들은, 아, 뭐 하지 마. 여기 학교가 좋은데 남아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책을 한번 빌려줄게. 이거 읽어보고 잘 생각해봐. 그러면 10명한테 빌려주면 9명은 포기해요. 왜냐? 자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퇴를 애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퇴가 끝이 아니잖아.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 그래서 교무실에 비치를 해두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책이에요. 자퇴할까? 학교에 남을까? 이거 꼭 구입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